응시자를 1차적으로 한 수백 명 뽑아요. 그래서 궁궐에서 2차 시험을 보고 마지막 3차 시험까지 본단 말이에요. 3차 시험은 뭐래? 3차 시험은 이제 이 얘기가 있어요. 1차 때 어떻게 이 명성황후가 뽑혔냐면은 꿈에 이제 아버님이 나타나서 네. 너희 집에 남루한 사람이 네. 대문을 두드리고 들어올 것이다. 네. 그러면 아주 그 귀빈 대접을 하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마침 다음 달 아침에 이 들어오니까 그 아버님이 꿈에서 일러준 대로 귀빈으로 했는데 궁금하잖아.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신분을 안 밝히고 네. 그냥 쓱 와서 쓱 들어오면서 밥 한 끼 달라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과객인 것처럼 네. 옷도 남루하고 근데 네. 뭔가 선비처럼 삿갓도 쓰고 기질이 좀 뭔가 특이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사 방문수가 시찰을 그러니까 그거를 어사 방문수라고 라고 하는데 그 잘못된 거다. 그래서 보십시오 저기 네. 명성황후와 방문수 어사와의 사이에 오고 간 슬기는 지금껏 구전되면서 정신감을 준다. 정신감을 네. 준다. 그랬는데, 네. 신분을 묻느라 네 셋을 밥그릇 중앙에 모아놓은 것을 보고 생선을 내 토막으로 나눠 답했다. 네. 지금 저 말이 뭐냐면은, 네. 아까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네. 궁금하니까, 네. 밥에다가 네, 그러니까 뭐요? 강정이 안 된, 네. 쌀이 아닌 그 벽지, 네. 네. 니를 열다섯 알을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열다섯, 니. 시모 니시오 아 니시오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외간 남자한테 말 걸기가 그때 당시에는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사가 생선이 반찬에 올라왔는데 생선을 세 토막을 낸 거야. 에. 세 토막을 내니까 세 번 자르니까 네 토막이 되잖아요. 에. 그러니까 어가 네 토막 어사 어사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사도 야 니를 열다섯 알을 놓고서 하나하나 니니까 꺼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시원하게 할 때 니시오 어사요. 이 여자는 상당히 그래서 일간택에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슬기야 재치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명성황후가 김우명이 딸이 청풍김씨가 이제 1차에 합격해서 궁궐로 갔죠. 네. 가가지고 2차 면접 시험은 이 경복궁 기화장이 몇 장이냐를 시험을 낸 거야. 그러니까 뭐 까칠하고 경복궁 기화장 하나 둘 뭐 다른 여자들은 막 이랬는데 명성황후는 그 처마 밑에 빗물을 계산을 한 거야. 빗물 떨어지는 아 몇 골이 떨어지는지 몇 골이 그 곱하기 얼마 곱하기 얼마 아 그래서 2차에 패스한 거야. 3차에는 한 15명 정도 왔는데 됐는데 네. 다 각자 그 아버지 이름을 방석에다 써놓고 네. 해당되어지는 아버지 그 방석에 앉아라.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우리 아버지 이름이네 하고서 아버지에 딱딱 여자들이 앉아있네. 이 김우명 딸만 못 앉는 거야. 아버지 그, 이름을 어떻게 앉느냐. 그렇지. 아버지 이름을 새긴데 어찌 엉덩이를 깔고서 앉지. 거기서 이제 참... 왕비로 됐죠. 그 숙종의 모친 네. 예, 유일하게 또 외아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 숙종의 모친 명성황후가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로웠으면 현종 남편의 현종이 첩을 안 뒀어요. 그러니까 무남동녀 외아들이니까 숙종을 얼마만큼 명성황후가 이렇게 했느냐. 아, 그런데 그거를 이 어사 방문수와의 간택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어사 방문수는 정조 말년이고 영조 때 사람이거든요. 영조 때 이인자가 그 경종의 위패를 모시고 난을 일으켰어요. 이인자의 난. 그때 이제 사실은 어사 방문수는 남인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인자 쪽에 섰기 때문에 이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영조가 방문수를 사면해 준 부분이 왕조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조 때 사람인데 어떻게 숙종의 어머니를 간택할 수 있느냐. 한 100년 가까이 한 80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사는 어사대 어사 방문수는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어사는 어사인데 그렇죠. 뭐 김 안무개가 됐던 네. 박 안무개가 됐던 그렇죠. 네.
어사를 보내어서 1차 간택을 했기 때문에 명성황후가 그걸로 1차로 뽑혀서 온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게 어사 방문수는 아니다 이거죠. 그것을 왜 혼돈했냐면 사실 도화동에 방문수가 태어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수가 여기 출신인 것만은 맞을 거예요 아마 한 90%. 청풍면 도화리. 예, 네.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쪽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하고 혼동이 된 혼돈이 거. 돼서 마을 자랑비에 내가 보기에는 그 있을 것 같은데 어사 방문수가 아마 그 기록에 보면은 학천에서 홍수가 나서 그 물이 이 청풍으로 쏟아지면서 도화동이 싹 쓸었대요. 근데 방문순의 집 앞마당에 느트나무가 수백 년 된 느트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뽑혀가지고 흘러 내려갔는데 그 느트나무에 올라탄 사람만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사 방문순의 앞마당에 그 느트나무에 어사가 방문수가 한 7살 때 동네 마을 주민들을 구했다. 아,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학천에서 홍수가 나. 그러면 이 치적대 저쪽이거든요, 저쪽.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사 방문수의 집이 이 짝쯤 어디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학천 물이 내려가는 곳이니까. 그거를 좀 혼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저기 마을 자랑비에 있는 그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한번 검증을 거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좀 몇 번 그 뭐 문화예술 관계되는 분한테 물었어요. 좀 얘기 좀 했어요. 이거 좀 마을 자랑비가 앞뒤가 안 맞다. 왜 저한테 얘기해갖고 불편하게. 그럼 뭐 저보고 고치라는 거예요.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게 오늘날 그 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자꾸 일거리 제시해주고 그러면 좀 싫어하셔. 왜 일거리를 만드냐고. 왜 일거리를 만드느냐. 동네 이장하고 얘기해봐라. 골 아프게. 골 아프게. 그렇지 않아도 월급 나오는데. 폭탄 돌리기 식이나 마찬가지네. 뭐 그런 식이죠. 작성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까치산성이거든요. 작성산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까치산성 내에 작성산이라는 게 있는데 성내리에 있는. 성내리에 있는 게 그게 이제 까치보다 작은 참새 작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 일부러 그러면은 일본 놈들이 그 이강연 작게 의미를 폄하한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까치산성 가는 길이라든지 작성산 가는 길이라고 표지판을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그 까치가 참새로 둔갑을 시켜버린 거네. 완전히 그렇죠. 예, 네. 참새로. 뭐 산에다 말뚝 박고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뭐 거죠. 말뚝 박은 거를 칭송하는 거죠. 칭송 맞아 말뚝 박아야 돼. 그 표지판 다 작성한 거 다 바꿔야 돼요 사실. 아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그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원래의 지명을 좀 환원하는. 그렇죠. 그래야지 그 마을의 정체성이 있고 그 동네의 그렇죠. 그 역사와 다 연관이 흘러내려오는 그 민족 정신의 일환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이름부터 하나하나 바꿔갈 때, 네.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 근데 중요하죠. 그게 상당한 거거든요. 그게 정신인데. 정신인데. 그게 정신인데. 그럼요. 네. 우리는 지금 물질, 과학, 그리고 삶의 편의, 이런 거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의 어떤 그 의미, 이건 정신이거든요. 얼마나 인문학적, 얼마나 역사학적인 교양과 그런 풍부한 그 사고들, 이런 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를 자꾸 간과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즐겁고, 그때그때 좋고, 이것만 취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인품도 품성도 다 가벼워지고 땅을 밟고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우리 제천도 사실상 그런 어떤 인문학적 역사적 이러한 유적과 유물이라든가 이야기들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발굴해내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인데 아니 의병정신 하나만 가지고도 삽니다. 그것이 정말 레지스탕스적이고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라면 그거 하나 가지고 13평 아파트에서도 재밌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정신이 없으니까 늘 불만스럽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